보안법은 군사 부분이 다네요. 자, 군사 부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에 수업한 적이 있는데, 수업을 시작할 때 뭐라고 수업을 시작했냐 하면, 군사 부문은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 거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문법이라고 했고요. 왜 게으른 사람들의 문법이라고 했냐면, 주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분사구문의 예를 지금 두 문장이 일단 나와 있는데요. 그 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들은 배에 올라탔다라는 문장을 끊어보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먼저 보이죠. 왜? 그 배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이 란 말이 생겼었죠. 그들이 그 배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어 그들은 그다음에 어디에 란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 배에 올라탔다. 전체적으로 시제는 뭐예요? 전부 과거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궁금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에 올라탔다. 그러면 일단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뭐죠? Be curious about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분사 구문을 안 배웠다 치고 써보면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the ship 하든지 뭐.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the boat, 이 말이죠. onto it, climbed. 뭐 이런 문장이었다 칩시다. 뭐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이거랑 같은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문법적인 설명. 이 부분을 보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절이라 그러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면 그 중에 여긴 why니까 부사라고 할수 있고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ey climbed onto the boat, they climbed onto it 이 부분을 보고 그들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했다? 주절이라고 하겠죠. 부사절은 종속절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절은 가만 놔두고 주절은 가만 놔두고 부사절인 종속절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이 분사구문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럼 분사구문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접속사 없애죠. 그 다음에 얘 무조건 없애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경우에 없애고 그럼 동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죠. 분사의 형태.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i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being 같은 경우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curious about the boat. being은 안 됩니다.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또는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i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될수 있다. 분사구문은 뭐가 바뀌는 거다? 분사절. 그럼 부사절이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건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뭐, 부사절이라고 하죠. 부사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두 번째 예문은 사슴을 사냥하면서 늑대들은 섬에 머물렀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하면, 이걸 보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걸 보고는 뭐를 나타낸다 한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래서 뭐 하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정원을 산책했다. 사슴을 사냥하면서 뭐 섬에 머물렀다 이런 걸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사슴을 사냥하면서 누가 다시 주어가 나오는 거죠. 누가 그리고 어디에 섬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제는 뭡니까? 과거요. 과거 시제죠.
그러면 여기에 뭐뭐 하면서라는 말은 원래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라는 뜻이나 뭐뭐 하는 동안 제가 그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while 같은 거겠죠. while 또 울브즈가 뭐 하면서 were hunting 그런 거겠죠. hunting deer. deer는 단복수형도 똑같이 얘기하고 while the wolves were hunting deer 그 다음에 더 울브즈가 뭐 했다? stayed 했다 어디에? on the island 이렇게 표현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갔죠? 날라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Being hunting deer, the wolves stayed on the island. 네, 근데 여기를 얘를 being으로 바꾸고 났더니 여기에 hunting이라는 또 다른 분사가 또 보이죠. being 생략하고 hunting deer, the wolves stay on the island 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절이 먼저 나와서 the wolves stayed on their island home 뭐 하면서 hunting deer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원래 뭐였던 부분 원래 부사절이었던 부분이 뭐로 바뀌면서 분사 구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다. 네? 네, hunting deer 쉼표 the wolves stayed on their island ho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럼 설명 분사 구문은 뭐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도 있고 이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보통 뭐 because나 as나 since로 시작하겠죠. 저 why에 대한 대답은 보통 뭐로 시작된다? because나 as나 since로 시작되는 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은 보통 뭐로 시작되죠? 아, 뭐하십니까? 조건의 부사절이 뭔지 잘 모르네요. how로 시작합니까? 조건의 부사절이? 조건의 부사절을 보통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if로 시작하죠. if 또는 unless로 시작했죠. if나 unless로 시작되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들은 보통 뭐로 시작하죠? 그렇죠. although, though 이런 걸로 시작하죠. even though, even if though 같은 걸로 시작되는 이러한 부사들은 접속사와 주어, 뭐 반복된 주어, 그 다음에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늦어서 택시를 탔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누구는 나는 왜 내가 늦었기 때문에 무엇을 택시를 뭐 했다? 탔다. 그니까 그럼 내가 늦었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죠. 내가 늦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late. 쉼표. 난 택시 탔다. I took a taxi. take a taxi 이렇게 하죠. 택시 타다. because I was late. 원래 문장은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아닌 걸로 표현한 분사 일반적인 문장 because I was late. I took a taxi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지각한 사람과 그 다음에 택시 탄 사람이 같습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건뭐 being late I took a taxi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입니다. 원래는 because I was late I took a taxi였는데 이제 접속사 생략해서 because 없어지는 거죠. I was late I took a taxi. 그래서 접속사 생략했죠. 그 다음에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같은 사람, 지각한 사람과 택시 탄 사람이 같으니까 부사절에 있는 이것도 주절에 있는 거 없애지고 이러지 마세요. I took a taxi 앞에 있는 I를 없애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주절입니다. 얘는 건들지 마세요. 얘를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being late.
그런데 이 뜻은 분사 구문은 뭐 하기가 어렵다. 분사 구문은 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 써도 된다. Because being late, I took a taxi. 할 수도 있다. Because가 붙어 있으면 확실히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because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분사 구문의 의미라고 쭉돼 있는데요. 이유라고 돼 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때, 뭐 as, when, why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다음 동시에 일어난 동작 뭐뭐 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합니까? 언제 손 흔들 여기 예문에 작별 인사 하면서 손 흔들었다 돼 있는데요. 언제 손 흔들었다? 언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언제 작별 인사 하면서 동시 동작도 따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의 부사적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떤 뭐 when, where, how, why 중에는 없지만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뭐다 부사들이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접속사들이 쭉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은 because나 as나 since 같은 것이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as도 when과 같은 뜻 또는 why와 같은 뜻이 될수 있다. as는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어쨌든 where에 대한 대답. 뭐뭐 하면서 as나 while 이런 것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결국 같은 얘기 내용인데 조금 나눠서 설명하고요. 만약 뭐뭐 하는 if 또는 unless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if나 unless. 그다음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누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누구는 나는 어디에 학교에 뭐나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분사구문 안 배웠을 때는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아팠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I didn't 보다는 couldn't가 낫겠죠? I couldn't go to school. 이걸 분사구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Being sick, I couldn't go to school이겠죠. Being sick, I couldn't go to school. 원래대로 하면 because I was sick, I couldn't go to school이라는 의미다. Being sick, I couldn't go to school. 그럼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폭우가 나는 휴가를 갈수 없었다. 네,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휴가 갈수 없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누가 심심할 때야? 누가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그는 휴대전화로 게임한다. 그럼 누가 심심할 때? 그렇죠. 그가 심심할 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언제? 누가 심심할 때 누구는 그는 무엇을 사용하여? 뭐 한다? 게임을 한다. 그가? 오케이. 시제는? 오케이. 그럼 그가 심심할 때 과거라고 이게 현재인데 effect when he is bored. When he is bored, he plays games with his cell phone. With phone,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With his phone.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지루한 사람과 게임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그래서 뭐 being bored, he plays games with his phone. 안 되겠죠? 여긴 feeling bored 썼네요. feeling bored. 뭐 feel 해도 비동사 대신에 feel 뒤에 어떤 식으로 와도 되겠죠. feeling bored, he plays games on his cell phone. feeling bored, he plays games on his cell phone. 그럼 얘는 원래 친절한 문장을 바꾸면 when he feels bored 하면 되겠죠. When he feels bored, he plays games on his cell phone. 됐습니까? 그 다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손을 흔들었다.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통 주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가 주절이야, 손을 흔들었다가 주절이야? 그렇죠.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는 시제는 과거죠. 그럼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He 그렇죠. He waved his hand. 오케이. 뭐 하는 동안 while이나 as 하면 되겠죠. while he 작별 인사하다 몰라요? say goodbye죠 뭐. he waved his hand while he said while he was saying goodbye. while he was 낫겠네.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 he was saying goodbye. 그럼 얘 분사 구문을 만들려 그러면 얘하고 he waved his hand while he was saying goodbye. 얘하고 얘하고 같죠? 얘 없애면 되겠죠? 얘는 뭐가 얘입니까? 얘는 주절인데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얘를 왜 없앱니까? 주절의 주어를 왜 없앱니까? 그니까 그러면 여기에 심표하고 얘 없어지겠고 없어지겠죠? 그러면 being saying goodbye인데 얘 벌써 있죠? 그래서 saying goodbye. he waved his hand saying goodbye. 아이고야 또 한 거 없었네. he waved his hand saying goodbye. 이런 걸 보고는 동시동작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면 he waved his hand while he said goodbye while he was saying goodby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죠. 작별 인사 하는 동안 손을 흔들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랄까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ing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엔 조건의 부사절이 있는 경우 날씨가 좋으면 나는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킬 것이다 이런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 날씨가 좋다면이죠. 그렇죠? 뭐. 그러면 시제는 미래죠. 미래 미래시죠. 미래의 날씨가 좋다면 나는 미래의 개를 산책시킬 것이다. 그럼 미래의 날씨가 만약 좋다면 if it is fine 뭐 이러면 되겠죠. If it is nice we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take a walk with my dog 뭐 그러면 되겠네요. I will walk my dog 하면 되겠네요. I will walk my dog 어디에서 If it is fine, I will walk my dog at the park. 그러면 어느 것이 종속절이냐면 If it is fine, 이 부분이 종속절이니까 날라가죠. 그 다음에 it하고 I하고 다르니까 놔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It being fine, I will walk my dog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t being fine, I will walk my dog in the park. At the park.
그래서 이것은 뭐였다? If it is fine, I will walk my dog in the park. 라는 문장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분사구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 생략해서는 안 되는데 being fine I will walk my dog in the park 라는 식으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건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it이 그냥 being fine 하면 안 되고 it being fine 해야 된다는 거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엔 양보의 부사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누가 부유하지 않지만? 그가 부유하지 않지만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럼 그가 부유하진 않지만 though 그렇죠 though he 오케이 시제는 뭐겠어요? 현재니까 isn't rich겠죠. Though he isn't rich he 갑자기 과거가 되나요? He always helps others 하면 되겠죠? Other people라든지 그니까 그러면 isn't rich인 사람과 always helps others 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예, 날라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t 그렇죠 nothing rich죠 nothing rich he always helps others 오케이 그래서 또 그 부사절에 not이 들어있는 경우에 not ing 형태로 하면 된다는 거 not ing 형태로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not being rich he always helps others 그래서 although he is not rich he always helps the others 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아까 하기로 했던 거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휴가 갈 수가 없었다. 일단 분사구문이 아닌 거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because it rained heavily I couldn't go on a vacation. 오케이 그러면 because 날라가고 it하고 i하고 다르니까 놔두고 rained는 그렇죠 raining의 형태 it raining heavily I couldn't go on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생략하지 않고 그 다음에 not이 있는 경우에 not ing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what happened to you 이러고 있네요. 옛날 모습은 뭐 이렇게 북실북실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what happened to you? 뭔 일이 생긴 거야? I got rid of the unnecessary things. Feeling light, I'm so happy. 이러고 있네요. Okay, get rid of가 뭐야? Get rid of 제거하다. Unnecessary는 불필요한이죠. 나는 got rid of 했다. I removed 했다. The unnecessary han things를 불필요한 것들을 feeling light. 그래서 가벼운 기분이 들어서 이 말이죠. 가벼운 기분이 들어서 I'm so happy. 그러면 feeling like I'm so happy. 좀 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Because I feel light, I'm so happy. 어? 오케이. 본사구문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고요. 일단 이거 본문. 잠이 와고 있네요. 맨날 잠이 오는데. 자 그래서 구가 본문의 제목은 내용이죠. 오케이 먼저 내용 파악 먼저 하겠습니다. 한때 나무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았었던 섬이 하나 있었다. 오케이, 한때
나무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았었던 헤이, 뭐가 있었다 표현이죠. 뭐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곳에는 쥐, 토끼, 오리온 새들이 누가 또 있었다네요. 뭐가 있었다. 전부 여기까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새끼들로 된 구성된 6대 가족이 어디서 그 섬에서 살고 있었다. 뭐 일단 뭔가 이제 배경 어떤 섬이 나오고요. 섬에는 나무도 많고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어떤 종류 뭐 쥐, 토끼, 여우, 그다음에 뭐 새들 이렇게 살았었대요. 그니까 일단 뭐그 늑대도 살고 있었고요. 뭐 먹이 사슬의 최고 정점에 늑대가 있는 거죠. 제 꼭대기에. 그니까 예, 그러면 뭐 토끼 뭐 이런 애들은 뭐 초식 동물일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Once there was an island 하면 되겠죠. 한때 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 once there was an island with trees and many kinds of animals. Once there was an island. 한때 섬이 있었습니다. 섬은 섬인데 어떤? With trees and many kinds of animal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뭐가 있었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re were mice, rabbits, deer, foxes, and many kinds of birds. Many 말고. many하고 a few 사이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 그렇죠. several이죠. several kinds of birds. 그러니까 a few보다는 많고 many보다 적을 때 several 뒤에는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A family of wolves가 뭐 했었다? Lived on the island too. 그렇습니까? A family of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나왔습니다. Father wolf, mother wolf, and their five babies. 그렇습니까? 예, 동물 뭐 생쥐 있고요, 토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등장인물들 쭉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rds 있고요. 그다음에 wolves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Island. 왜 하필이면 섬일까? 예, 쭉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섬의 특징은 뭡니까? 동물들이 많다 섬에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써? Isolated place 그렇죠? 그렇죠? Isolated place가 바로 아일랜드죠. Isolated가 뭐예요? 친환경적인 eco-friendly place? Isolated, 뭐예요? 고립된 장소죠, 고립된 장소. 새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굳이, 뭐, 일단, 이런 아일랜드 같은 걸 보고, 글의 종류에서 이런 걸 보고, 세팅이라고 해서 세팅. 세팅이 뭐예요? 세팅이 뭐예요? 배경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스 이런 것들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영어로 characters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세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Once there was an island.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예? Isolated. 그렇습니까? Isolated 뭐지? Let it go라는 노래 Isolated라는 가사가 막 나오는데. 오케이. 그렇고요. 내용 파악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뭐 다른 문법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ce there was 뭐 특별히 어려운 건안 보여요. 뭐이 정도 뭐 중2 때 했던 거 이런 거 보이죠. 뭐 주의해야 될거 이런 거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kind 대신 바꿔 쓸수 있는 어휘도 뭐 종종 물어보니까 kind 대신 쓸수 있는 어휘. There was 하고 there were 뭐 중1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마이스 보면 뭐 생각나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복수형에 대해서 뭐 얘기할까? Foxes. 그 다음에 울브즈 할때 단수가 울프인데 여기는 보니까 그것도 보이네.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부분이 있네요. Family of wolves lived on the island.
워디 아일랜드라고? father, mother, and their five babies. 그니까, okay. 자, 그래서 there was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과거에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단수가 있었다, 복수가 있었다? 그렇죠. 뭔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여기 단수가 오고 있죠. There were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제 과거고 단수가 있었다, 복수가 있었다? 복수가 있고, 그러니까 복수 명사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S가 묵음이라는 거, 아이슬랜드가 아니고 아일랜드라는 거. 그 다음에 윗의 의미는 오케이. 윗의 의미 우리가 세 가지 중학교 때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뜻은 뭐예요? 뭐뭐가 있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세 예로서는 a girl with blue eyes 이런 게 있죠. a girl with blue eyes 눈이 푸른 눈을 가진 소녀 이런 뜻이죠. an island with trees and many kinds of animals 나무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섬.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다? 모모와 함께, 모모와 같이. 또 무슨 뜻도 있다? 무엇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With your left hand, 네 왼손으로 뭐를 드시죠. 여기서는 뭐뭐가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kind, 무슨 뜻이고 종류라 뜻이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그건 우리 몰라요. Types, many types of animals. 또 many sorts of animals. 매니 그룹스 오브 애니멀스 이런 표현도 있죠. 오케이. 매니 소츠 오브 애니멀스, 매니 타입스 오브 애니멀스, 매니 그룹스 오브 애니멀스. 그 다음에 마이스 단수형은 마우스. 마우스 뭐 다 아시죠. 래빗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디어 셀수 있는데 S 안 쓰죠. 이런 짓 하는 건 디어도 있고 피쉬도 있고 쉽도 있죠. 양사슴 물고기. 그러니까 deer, fish, sheep 이런 애들은 셀 수 있지만 s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foxes, es 붙이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es 합니까? 네? 이 동사에 s 붙이는 겁니까 이거? 오케이. es 붙이는 경우는 s, z, sh 소리로 끝나는 경우죠.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ES 하죠. 네. 그러면 스 소리 날라면 글자는 뭐가 있나요? 스 소리 나는 글자는 S. S나 X가 있죠. 그렇죠. 즈 소리 나는 글자는 뭐가 있나요? S. S나 X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C 소리 나는 건 SH가 있죠. 네. C 소리 나는 건 CH. 그니까 이외에도 참 G, 아, G 소리 나는 경우 G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S나 X, Z, SH, CH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ES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irds는 뭐 rabbit하고 똑같이 그냥 S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lves 단수형은 wolf죠. 그렇죠? F 소리로 끝나면 wolves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에 wife, 아내들, wive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푸 소리로 끝나는데 부즈 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 있죠. 예외 푸 소리로 끝나는데 부즈 소리로 안 고치는 건 누가 있었죠? 그렇죠. 루프가 있죠. 루프. 루프의 복수형은 뭐다? 룩스다. 됐습니까? 지붕, 지붕들. 됐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금고라는 단어가 있죠. 금고. safe. 안전한 도되지만. 그니까, 얘 복수형도 뭐다? safe다. 그니까, oops, safe, safes. 얘들은 푸 소리로 끝나지만, 부즈 하지 않는 예외 명사들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매라는 표현할 때 뭐다? On the island.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family of wolves는 안만기로 말자 볼까요? It이죠. It. 됐습니까? 집합명사 단수 취급할 수 있고요. 뭐 지금 과거 시제니까 별 관계 없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수형 조심해야 될 거 뭐 하나 더 보이네요. Babies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규칙이 뭐죠? Y로 끝나는 경우죠? Y로 끝나면 무조건 IES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냥 S만 붙이죠? 오케이. 어떤 경우에 그래서 S만 붙인다? 일단 뒤에 Y 앞에 뭐가 올 때? A, E, I, O, U, A, E, O, U. 걔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A, E, I, O, U. 모음이다. 네. 중3이, 씨. 그런 것도 몰라? 어? Y 앞에 A, E, I, O, U가 오는 경우엔 그냥 S만 붙인다. 다 알고 있었죠, 그쵸? 그쵸? 모르는 게 없죠, 중3들. 와우. 오케이. 그 다음, several에 대한 설명. several은 뭐보다 많고? 아이디로 많고?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쓴다?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거다. 그럼 a few, several, many의 공통점?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several은 seven이란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인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 누가, 새끼 늑대들이 어디서, 해변에서 뭐 하다가, 놀다가, 무엇을, 한 척의 작은 배를 보였다, 발견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배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인데 간단하게 표현했죠 이거. 됐습니까? 배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배에 올라탔다. 됐습니까? 이 문장이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건 알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 배 위에서 뭐 하는 동안, 노는 동안. 이것도 또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누가 배는 어디를 향해 바다로 뭐 했다? 수영했다. 그들은 겁에 질렸다. 여기 그들은 누구 대신 왔어? 그 새끼 늑대들. 새끼 늑대들 대신 왔죠. 새끼 늑대들은 겁에 질렸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고, 그 다음 누가 엄마 늑대와 아빠 늑대가 어디로 바다로 뛰어 내려왔고, 그들은 재빨리 배 쪽으로 헤엄쳐 배에 올라섰다. 그들 누구 대신 왔어요? 엄마, 아빠. 그렇죠. 엄마 늑대, 아빠 늑대, 패런츠 대신 왔죠. 빨리 배 쪽으로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탔고. 그래서 누가, 늑대가 누군, 어떻게 배를 탄 채로 어디로, 본토로 뭐 했다, 떠내려갔다. 본토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맨랜드. 떠내려갔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비워시더 아웃? 칩 쓰려고 하는 건 어떡하지? 오케이. 그 다음 어디는, 섬에는 누가, 더 이상 늑대가 없다.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니까 no longer, not any long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면 새끼 늑대들이 해변에서 배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올라탔다가 막 놀다가 배니까 뭐 물에 뜰 수 있는데 파도가 갑자기 쳐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니까 뭐 늑대니까 뭐 수영 잘하고 이러지 않겠겠죠. 그래서 겁에 질렸고 울부짖으니까 엄마 아빠가 듣고는 뭐 뛰어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새끼들 구하려고 엄마 아빠는 수영할 수 있어서 수영해서 올라탔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뭐가 없어졌다? 섬에서 늑대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본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섬이 어떤 플레이스니까? isolated place니까. 그렇습니까? 뭐 어디서 다른 데서도 뭐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늑대가 오지 않는 이상 한동안 섬에는 늑대가, 그러니까 그 생태계의 최고 프레데터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프레데터가 뭐겠어요? 그렇죠. 포식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날, one day,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each.
They found a small boat. But one day,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each, they found a small boat. 그가 비극의 시작이죠. 그래서 뭐 curious about the boat 되겠죠.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it. 아까 문법 할 때 나왔던 그 문장이죠. Climbed onto it. 그래서 노는 동안이 나왔네요. 그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동안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그래서 the boat was washed out to sea. Washed out to sea.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sea. Okay.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하니까 당연히 they were scared. They cried. 그렇습니까? They were scared, so they cried. 예, 그래서 their mother and father ran, 그렇죠. 달려간 것도 ran 방향은 down to the water, ran run down to the water, ran down to the water, ran down to the sea. 오케이, 그래서 they quickly swam out to the boat and climbed onto it. 능력도 좋네. 잘 기어 올라가네. 예, 그래서 the wolf family boat to the mainland죠? floated to the mainland on the boat? On the boat. The wolf family floated to the mainland of the boat.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결과 so there were no longer wolves on the island. 아, no longer. 빠바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완전 진짜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 그렇죠. 힘 다 빼고 왔어요 이제. 너 네 앞부분에 못 들어서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냐? 볼리가 없죠? 아, 아직은 아니다. 한꺼번에 본다? There were no longer wolves on the island. 1.2배속 뭐 이렇게 해서 봐. 누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 파악하면, 내용 파악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One night,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each, 해변에서 놀다가, they found a small boat.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했기 때문에, they climbed onto the boat. 올라갔죠.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the sea. 바다로 휩쓸려왔고, they were scared, so they cried.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니까 소리를 듣고, parents가 ran down to the water 했고, they quickly swam out to the boat and climbed onto it. 그러니까 졸지에 갑자기 뱃놀이 하게 된 거죠. The family floated to the mainland. 뭔가 아일랜드 말고 메인랜드가 된 거죠. 원래 애들은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는데 메인랜드 왔습니다. 어떻게 on the boat? There were no longer wolves on the island. 아,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한번 보면요. 일단 뭐 이런 부분 보이죠? 있습니다.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일단 day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Day. 이거 뭐 번호로 매기면 뭐 day 만일 때 뭐 1번이다, 뭐 2번이다, 뭐 이거 이런 시험 문제 만나본 적 많죠? 그럼 가리키는 게 다른 건 누구예요? 4번. 그렇죠, 당연히 6번이겠죠, 그렇죠. 아, 6번에 대해서 보십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베이비 울브즈죠. 베이비 울브즈.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the beach, the baby wolves가 found 한 거죠. small boat를.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baby wolves가 climbed onto the boat죠.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oat was washed out to sea. The baby wolves were scared. The baby wolves cried. 맞습니까? Their mother and father ran down to the water. 여기 they quickly 수영할 수 있는 건 베이비야, 페런츠야. 페런츠. 맞습니까? Mother and father 대신 왔다는 거 얘는. 맞습니까?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다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문장이 이렇게 되죠.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each, they found a small boat. 그러면 이거 끊어있게 보면 여기 While the baby wolves were playing on the bea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고 종속절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이 이 문장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분사구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사구 만들어 보세요. 빙. 빙, playing on the beach. 예, 데이를 쓰면 되겠어요? The baby wolves found a small boat. 근데 being playing 할 필요가 없죠. 얘네들 또 문사죠. 그러니까 being 없애버리고 playing on the beach. The baby wolves found a small boat.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과의 주요 문법이 분사 구문인데 여기에 시간의 부사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시간의 부사들 분사 구문 처리해서 playing on the beach. The baby wolves found a small boat. 맞습니까? 이 분사 구문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eing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it. it은 당연히 the boat 대신 왔고요. being curious 이번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죠. 분사 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자 분사 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려면 얘가 무슨 절이니까 종속절이니까 뭐가 필요해?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하고 여기 어울리는 접속사는 뭐?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했기 때문에 as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sinc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because since as 같은 접속사 되살리면 되겠죠. 시제는 하고 니까 여기에 being은 뭐로 바뀐다? Because they were 됐습니다. 과거 시제. Because they were curious about the boat, they climbed onto the boat. 네, 그래서 분사구문인 것을 이번엔 분사구문 아닌 걸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the sea. 마찬가지 While they were playing on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종속절이죠. 부사절이고. 그럼 분사구문 바꾸면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the s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셋다 딱밤 맞으면 되는 거죠.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아, s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 됩니다. 주어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playing on it. 됐습니까? They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sea. 됐습니까? 주어가 다를 때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그치, 지훈아? 네.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된다? They playing on it, the boat was washed out to the sea. 맞습니까? Okay, they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뭐, was washed out. 이 부분을 보고 수동태라고 하겠죠. boat가 wash를 한 거야. boat가 wash를 당한 거야. 당했죠. 그러니까, was washed.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out to sea. 됐습니까? washed out, 씻겨 나갔다, 어디로, 바다로, 뭐 이런 구조네요. Okay, they were scared. 또 수동태죠. scare의 뜻이 뭐예요? 무섭게 하다니까. 그들이 무섭게 했어요,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was washed out도 수동태, were scared도 수동태죠. They cried. 맞다.
그 다음에 ran down 또 달려 내려가는 거죠. 어디로? to the water. 여기 water는 뭐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they 또 mother and father quickly swam out. 수영해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swim out, run down, wash out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네요. The boat and climbed onto it. 뭐 onto 이런 것도 보이고요. out, 뭐 run down, wash out. climb onto, climb onto. 전치사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전치사와 부사. 오케이. float의 반대말은 sink죠. 누가? 오케이. The whole family floated to the mainland on the boat. on the boat의 뜻은 Okay, the Wolf family floated to the mainland on the boat. 의 뜻은 배를 타고죠. 그렇죠? There were no longer wolves on the island. Okay. 그래서 이거 n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not an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이 문장 not any 들어있는 문장으로 바꾸면 there weren't 불부즈 on the island any long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here weren't wolves on the island any longer. 그래서 뭐 not any longer 바꿀 수 있죠. 압니까? 시험 문제 나왔었어 3년 전에. 다할수 있죠? There weren't wolves on the island any longer. There were no longer wolves on the island. There weren't wolves on the island. Any longer. 싫은 거 있나요, 뭐? There were wolves. 늑대가 없었습니다. On the island. 그 섬에는 어떻게 더 이상 any longer, anymore. 오케이. 그래서 노롱고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볼까요? 노롱고의 위치는 그렇죠. 비동사 D인데 그걸 좀더 쉽게 얘기하면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하고 똑같죠. 이런 거의 위치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not의 위치하고 그치 지훈아 네. not의 위치하고 낫다. 그러니까? But there were not wolves on the island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There were not wolves on the island 할걸 not 자리에 이런 걸 넣었으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냐 봅시다. 왜 추워? 그래서 그의 겨울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의 겨울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다. 그래서 누가 사슴은 무엇을 충분한 먹을 것을 뭐 했었다?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 해 봄에는 누가 많은 새끼 사슴들이 뭐 했다? 태어났다. 됐습니까? 태어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be bor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e born. 암만 길어봤자 they were born.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네, 이거. 그렇죠? 어떤 늑대? 사슴을 사냥할? 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는 섬에는 이제 사슴이 너무 많아졌고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풀을 먹어 없앴다. 먹어 없애다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뭐라고? get rid of 그냥 없애는 거고 먹어서 없애는 거. 어? 1억 그리고 그 다음, 봄은 다음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었다. 뭐, 계절이 지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할까? 봄은 여름이 되고, 뭐, spring became summer, 이러면 되나? summer became fall, 이러면 되나? 아니겠죠. 누구는 사슴들은 점점 더 많은 풀과 잎을 먹었다. 이런 표현 없다는데, 점점 더 많은 풀과 잎.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거 생각해두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winter 인터넷으로 나왔어. cold that year.
again, winter was not so cold that year. 아,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어, 그 해. 그 해란 얘기는 누가 뭐 한 그 해? 누가 뭐 한 그 해? 늑대들이 없어진 그 해 겨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 deer had enough to eat. The deer had enough to eat. 이어들은 enough to eat을 했었다. 그 다음, 언제? 그렇죠. Next spring. Many baby deer were born. 됐습니다. 네, spring, many baby deer were born. 됐습니다. 먹을거리가 충분했죠. 먹을거리 따뜻하니까 뭔가 잘 자랐겠죠. 잘 자라니까 먹을게 풍부했죠. 잘 먹었으니까 새끼 잘 낳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 Okay.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이런 뜻이죠. Wolves 없이 말이죠. To hunt the deer.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and they were eating up all the grass. They were eating up. 뭐, up이 붙으면 완전하게 끝까지 뭐 이런 의미죠. 그쵸? 그러면 그쵸? They were eating up all the grass.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spring grew into summer and summer into fall. 그니까 spring grew into summer and summer into fall. 오케이. 그 다음 부분 the deer ate more and more grass and leaves. 아, more and more. 일단 내용 봐. 아우, winter was not so cold that year. 그러니까 늑대가 떠나갔던 그해 겨울은 춥지가 않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는 원인과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의 원인이 되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추웠어. 안 추웠으니까 사슴들의 먹을거리가 충분했어. 됐습니까? 잘 먹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봄에 사슴들이 새끼를 낳는데 잘 먹은 사슴들이 뭐 하겠어? 새끼를 많이 낳겠지. 그렇죠? 근데 새끼를 많이 낳아도 뭐 늑대 같은 게 있으면 사슴을 잡아먹어 줄 텐데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늑대가 없죠? 그러니까 사슴들이 잘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으니까 사슴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애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절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버티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뭐,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고. 그렇습니까? 점점 더 많은, 근데 뭐, 뒤에 뭔 일이 일어날 때 대충 감이 잡히죠. 근데 이 섬에는, 사슴만 삽니까, 지금? 아니죠. 뭐, 토끼라든지, 뭐, 생쥐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뭐 여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eer had enough to eat. to ea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ough 뒤에 생겼던 말 있죠? next spring, many baby deer were born. 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에서는 첫 번째, 이거를 지금은 구조 군대 뭐로 바꿔봐라? 절로 바꿔봐라. 절로 바꿔보세요. 됐습니까? 절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to hunt the deer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and they were eating up all the grass. 오케이, eat up이라는 수거. The spring grew into 그 다음에 grow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and summer into fall에는 뭐 쉽지만 생략이 보이시죠? the deer ate.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보이죠? 비교급 and 비교급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Winter was so cold. so의 뜻은 뭔지 알죠? 그쵸? so that 구문이죠? 그쵸?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아니에요?
So that 구문이 되려면 that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렇죠.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데 so that 구문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so의 뜻은 not very cold.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not that cold.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t's, winter was not that cold that year.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 그쵸. 지시사니까. 맞습니까? 손가락질 하는 대시니까. 그니까, 그해. 지시사 선생님, 지시사 대신 생략할 수 없다. Winter was not that cold that year. The deer had enough to eat. 자, 그럼 to eat. 명형부. 어? 명사용법. 먹는 것. 어? 당연히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enough 뒤에 생겼던 말 enough. The deer had enough. enough 뒤에 뭐가 생겼댔어? 응? enough 뒤에요? 어, enough하고 to eat 사이에 뭐 생겼댔잖아. 네. enough that to eat 뭐야? 생각을 해봐라. 어? 사슴들은 먹을 충분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충분한 뭘 가지게 됐어? 어? 당연히 뭐가 생겼겠어? 푸드가 생겼겠죠. The deer had enough food to eat. 맞습니까? The deer had enough food to eat. 그래서 to eat은 투부정사에 enough food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충분한 먹을거리. 먹을 충분한 것. Next spring, many 그 다음에 born 원형이 뭐예요? born. bear. 또 bear죠. bear. bear. bore. born이죠. bear bore born. bear의 또 다른 의미. 아니다. bear의 의미 동사로서의 뜻은 태어나답니까? 그러면 many 이게 태어나다면. 나타라. 베이비 디어가 베어를 하는 이게 태어나다라고? 이게 태어나다라 치자고. 태어나다. 그럼 매니 디어가 매니 베이비 디어가 베어를 해. 베어를 당해. 태어났다. 이게 태어나다라며. 어? 베어의 뜻이 태어나다면 디어 매니 디어가 베어를 해. 베어를 당해. 태어나다를 당해. 태어나. 능동의 관계잖아. 능동의 관계. 배열가 태어나다라면 능동이잖아. 어? 근데 지금 이게 능동태야? 수동태잖아. 어? 배열의 뜻이 뭐야? 새끼를 낳아줘. 새끼를 낳아. 응? born의 원형은, born은 3단면시 bear, bore, born인데 bear의 뜻은 새끼를 낳다. 어? 그러면 baby deer가 새끼를 낳아, 새끼를 낳는 걸 당해.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로 돼 있다고. 그럼 bore의 뜻은 뭐야? bore의 뜻은? 그렇죠. 낳았다죠. 그러면 얘는 태어나니고요. 근데 bore의 또 다른 뜻은 뭐야?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죠. 지루하게 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bear는 곰이란 뜻도 있고 새끼를 낳다라는 뜻도 있고 boar는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bear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ar가 새끼를 낳다니까 태어났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Many baby deer were born. Deer는 여기 S가 없지만 복수라는 거.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 복수형. 여기 S 없지만 복수라는 거. They were born. 걔들이 태어났어. 그 다음 without wool to hunt the deer. To hunt the deer. 명형부. 형용사적 용법이죠. 늑대는 늑대인데 어떤 늑대? To hunt the deer 할 울부즈 없이. 됐습니다.
사슴을 사냥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투부정사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형용사적으로 꾸몄어. enough to eat, 먹을 충분한 것. wolves to hunt the deer, 사슴을 사냥할 늑대들. 앞에 있는 wolves, enough food 등을 꾸며주는 형용사적으로 꾸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절로 바꿔보자 했죠. 오케이.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many. 자, 지금 절로 바꾸는 거 여기입니다. 어? The deer was hunted. 지금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사슴을 사냥할 늑대 없이 너무 많은 사슴들이 그 섬에 있었다. 구를 절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우리말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말이지. 사슴을 사냥할 늑대 없이 사슴이 너무 많았다. 응? 여기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 하고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뭐야? 응? 사슴을 사냥할 늑대 없고 너무 많은 사슴이 있다. 둘의 관계가 뭐야? 반대 관계입니까? 같은 관계, 동격입니까? 어?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어? 그럼 어떻게 구가 아닌 절로 바꾸면? 그렇죠. Because there were no wolves to hunt the deer. 로 바꿨을 수 있죠. Because there were no wolves to hunt the deer. Without wolves to hunt the deer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Because there were Because there were no wolves to hunt the deer로 바꿨을 수 있죠. Because there were no wolves to hunt the deer. To hunt the deer 할 wolves가 없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 were no wolves to hunt the deer,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그럼 이거는 왜 했느냐?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구로 돼 있고 저 문사구문을 바꾸면 그렇죠. There being no wolves to hunt, there were. 어, 앞에 또 뒤에 또 there 있는데. 그래서 there 생략하고 being no wolves to hunt입니다. Being no wolves to hunt. Being no wolves to hunt,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됐습니까? 진짜? 다음번에 물어봐면 알겠죠? 됐습니까? 네. Okay, being no wolves to hunt deer, there were now too many deer on the island.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too many deer. 여기에 2의 의미는 너무죠. 너무 많은 사슴이 있었다. And they were eating up all the grass. Eat up 뭐하다? 다 먹어 치우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pring grew into summer and summer into fall. 그래서 and summer into fall에 생겼던 말. And spring grew into summer and summer, into fall이겠죠. fall하고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이번엔 어휘, 그렇죠. autumn인 거 다 아시죠? 쓸 줄도 아시죠? summer into autumn. 그 다음에 the deer ate more and more grass and leaves. 오케이. 그래서 more and more 이런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점점 더 라는 뜻이죠. 점점 더 많은 grass and leaves. grass 셀 수? 없고 leaves 셀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many의 비교급 many의 비교급 more죠. much의 비교급 more죠. many하고 much하고 똑같은 거 쓰죠. much grass, many leaves 한데 거의 비교급이 했기 때문에 more and more.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토끼들은 먹을 것이 더 줄었는데, 왜냐하면, 사슴들이 그들의 먹이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토끼하고 사슴하고 무슨 관계? 그렇죠. 컴페티션 하는 관계죠. 컴피트 하는 관계죠. 그렇죠. 컴피트 뭐 하다? 아, 그렇죠. 사슴이 막 토끼 잡아먹죠. 같은 거지.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 동일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죠. 근데 사슴들이 먹어치우니까 토끼들이 막. 그래서 그 애는 여기에 많지 않은 새끼 토끼들이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거의 새끼 토끼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애는 새끼 토끼가 거의 태어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우들은 먹을 것이 더 줄었는데 여우들은 왜 먹을 것이 줄었을까? 여우가 막 사슴 사냥합니까? 그렇죠. 여우는 늑대보다 훨씬 작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슴은 누가 사냥해서 먹고 사슴은 늑대가 먹고 그 다음에 토끼처럼 작은 초식 동물은 여우가 다 먹죠. 그러니까 얘들 둘다뭘 먹는데 얘들 둘다 사슴하고 토끼 둘다 풀과 잎사귀를 먹죠. 둘 풀을 먹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뭔 일이 생겼냐? 얘가 없어졌어. 됐습니까? 얘가 많아졌어. 그래서 얘가 이걸 다 먹어치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 그러면 얘도 굶겠죠.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했지만 이 과를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 무슨 결과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걸 물리력이라고 합니다. 논리력. 됐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겠지라고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본문 내용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토끼는 먹을 게 줄었죠. 그러니까, 왜 줄었는지 하면 사슴들이 먹어치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못 낳겠죠.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산모들이. 그래서 여우들은 또 먹을 게 줄었어. 사냥할 토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쥐들도 먹을 게더 줄었다. 그러니까 왜 쥐들도 먹을 게 줄었냐 하면 사슴들이 먹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쥐는 우리 이제 도시에 사는 쥐하고 다르죠. 그렇죠? 들쥐죠. 들쥐는 뭐 과자 부스러기도 안 먹죠. 똑같이 뭐그 씨앗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초식이도 마찬가지. 사슴들이 막 먹어치웠어. 그러니까 사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서서히 이제 씨앗까지도 막 먹겠죠. 그러니까 쥐가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새끼들이 여기에 뭐 많지 않은 새끼 쥐들이 태어났다 하는데요. 이것도 해석이 마음에 안 들고요. 거의 새끼 쥐들이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쥐를 잡아먹는 게 누구다? 물뱀이 여기 계속 그리면 이제 초식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섬의 초식 삼총사 누구? 토끼, 사슴, 쥐. 그렇죠? 그다음에 육식 삼총사가 있죠. 육식 삼총사는 늑대, 여우, 이건 뭐? 물뱀이. 그러니까 각각의 관계는 늑대는 사슴을 주로 먹고, 물론 뭐 늑대가 배고프면 토끼나 쥐도 먹겠지만, 주로 사슴 먹고, 여우는 주로 토끼를 먹고, 사슴처럼 큰건 사냥 못할 거고, 뭐또 얘도 먹을 겁니다. 여우는 쥐도 잘 잡아먹죠. 물뱀이는 토끼나 또는 쥐를 먹겠죠. 그니까 근데 얘들 전부 다 쥐, 토끼, 사슴은 전부 다 초식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확 주니까 얘들이 줄어. 아, 야, 참, 사슴이 느니까, 얘들이 줄어. 그러니까 얘도 굶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뱀이도 먹을 거니 더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사슴은 사슴대로 쥐들이 너무 많아서 굶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진 사슴이 먹어치우니까 굶고,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굶고, 그러니까 굶으니까 새끼 못 낳으니까 얘들 먹을 게 없어서 또 굶고, 에브리바디 굶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더 래빗. 그래서 일단 더 래빗 헤드. 이런 아예 said last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The rabbits had last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The rabbits had less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Not many baby rabbits were born that year. 아, 이 dead year하고 위에 dead year하고 다릅니다. 위에 dead year 한번 나왔었는데 그 dead year의 next year고요.
그 다음에 누가? The foxe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퓨어 래빗츠 투 헌트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The mice also had less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그래서 not many baby mice were born that year. 그러니까 그 여파로 the owl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mice to hunt. 그래서 many mice on the island were hungry.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용 봐. 그러니까 지금 막 사슴이 막 늘어납니다. 여기에 어떻게 끝나냐? 위 바로 위 단락이 더 deer ate more and more grass and leaves. 초식 동물 하나가 세 가지 초식 동물과 세 가지 육식 동물 있었습니다. 초식 동물은 사슴, 토끼, 쥐. 그다음에 육식 동물은 사슴을 먹는 늑대, 네. 토끼를 먹는 여우와 올빼미, 그 다음에 쥐를 먹는 여우와 올빼미 이런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의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죠. 늑대가 사라지는 바람에 사슴이 늘고, 사슴이 늘니까 풀을 다 먹어치우고, 풀을 다 먹어치우니까 토끼와 쥐가 먹을 게 없고. 오케이. The rabbit had less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얘가 지금 골칫거린 거지. Not many baby rabbits were born that year. The foxe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rabbits to hunt. 그러니까 토끼가 줄어드니까 여우들도 배를 굶고요. 그다음에 the mice also had less to eat because the deer had in their food. Not many baby mice were born that year. The owl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mice to hunt. Many animals on the island were hungry. 일단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less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to it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d하고 had eaten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t many baby rabbits were born that year에서 not m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the foxes had less to eat. 뭐 마찬가지로 계속 뭐 거울처럼 반복됩니다. 뭐 앞에서 했던 얘기는 there were fewer에 대한 얘기. 뭐 마찬가지. The mice also had less to eat because the deer. 일단 표시는 다 합시다. Had eaten. 난 many 얘네들이. Because there were fewer mice to hun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less에 대한 얘기 좀 해줄까요? les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less는 뭐에 무슨 급? 그렇죠. little의 비교급이죠. 그럼 여러분들 little하고 뭐하고 같이 배웠더라? little하고 a little, 그 다음에 few하고 a few 같이 배웠는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less 뒤에 little 뒤에는 little or little 뒤에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목표고 셀 수 없는 명사. 여기에 그러면 less 뒤에 to it이 명사입니까? 응? 동사입니까? 부정사죠. 그럼 less 뒤에 지금 명사가 와야 되는데 뭐가 생각됐어요? The rabbit had less food. food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food가 생각했죠. 됐습니까? The rabbit had less food to eat.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형부. 형용사적 용법이죠. food를 꾸며줘. 아까랑 똑같이. 먹을 음식이 더 적었다. rabbit had less food to eat because the deer had eaten. 그러면 had하고 자, 이 head하고 이 head하고 일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head는 이 head는 뭐? 뭐 먹다란 먹다란 뜻으로 쓰여. 아. 같습니까? 일단 저 head 이름은
이 헤드하고 이 헤드하고 뭐 좀 비교해서 얘기 좀 해줘봐. 응? The rabbit said that's to eat because the deer has eaten their food. 그래서 이 헤드하고 저 뒤에 있는 헤드하고 뭐 똑같아? 아니, 그건 뭐가 다른데? 저 앞에 여기 얘는 뭐로 쓰였고 본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헤드는 뭐다? 조동사죠. 조동사. 뭘 만들기 위한 조동사?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have의 과거형이고 됐습니까? 쟤는 had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한 녀석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because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왔는데 하나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저 뒤에 because 뒤에는 과거 완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대과거. 그래서 뭐가 원인이 돼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 음식이 먹은 음식이 그렇죠.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슴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토끼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들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슴들이 뭐 다 먹는 거 Because D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아, 어? 여기가 결과죠. 토끼들은 먹을 게 거의 없어졌죠. 어? 그러면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원인과 결과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원인이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뭐로 되어있다? 대각으로 되어있고 결과가 뭐로 되어있다? 과거로 되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문장 수호를 써서 표현해보세요. 이 문장 수호를 써서 표현하면 자, so는 그렇게 못 씁니다.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so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so는 순서를 못 바꿉니다. 그렇죠. The deer had eaten their food, so the rabbit had last to eat. 됐습니까? so는 등위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 순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so는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so 앞에 꼭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결과가 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 돼서 사슴이 모두 먹어치운 게 원인이 되어서 토끼들은 먹을 게 없어진 거죠. 됐습니까? 사슴이 뭐 먹지? 사슴 뭐 먹지? 어? 여기 뒤에 봐봐. 어? 바로 앞 문장 The deer ate more and more grass and leaves. 아, 보통 저거 됐습니까? 뭐 손톱은 왜? 어? 응?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many baby rabbits were born that year. 그래서 그럼 Not m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few로 바꿔 쓸 수 있죠. Not many는 few와 같죠. 그럼 few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래서 not, few baby rabbits were born that year 의 뜻은 뭐다? 거의 새끼 토끼들이 그해 태어나지 않았다. 됐습니까? Not many 뒤에는 요새 복수형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ot mu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Not much. little도 바꿔 쓸 수 있는 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foxes had less to eat. 뭐 이건 거울처럼 똑같은 문장이에요. The foxes had less food to eat. less 뒤에 생겼던 말 똑같이 less food겠죠. 그 다음에 fox가 먹는 것은 뭐 rabbit이나 mice고요. The foxes had less food to eat.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분이고 because there were fewer rabbits to hunt. Okay, fewer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한 사냥하기 위한 토끼 형용사적 부분이고요. Okay, 그렇다면 the foxe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rabbits to hunt를 so를 써서 표현하면 the foxes부터
어디쯤 똑같은데 보고 있는 거야? The foxes had less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rabbits to hunt. 를 so를 써서 표현하면 there were fewer rabbits to hunt. So the foxes had less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 mice also had less to eat. less food가 계속 생각되고 있습니다. to eat은 food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요. Because the deer had eaten.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대과거.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여기 ate 이런 거 오면 물론 와도 됩니다.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had eaten 이외에 올 수 있는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ate도 가능은 하다. 근데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싶을 때는 대과거, 단순과거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few baby mice were born that year. 새끼 생쥐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았다. The owls had less food to eat because there were fewer mice to hu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r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주어가 뭐기 때문에 many animals were hungry.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생겼던 말은 where? Which were. Many animals which were on the island were hungry. 그들은 매우 배고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겨울이 돌아왔고 이번 겨울은 끔찍했다. 전번에 따뜻했는데 이번에는 끔찍했어요. 혹독한 겨울 됐겠네요. 안 그래도 배가 굶어갖고 배가 고픈데 거기서 채점한 거 있으니까 그거 오답 수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여름과 가을 동안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죠? 그니까 네 이미 대부분의 식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lmost? Almost.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 올자리야. 이게 대부분의가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almost는 부사라서 아니죠. 먹어버렸다. 토끼들은 배가 고팠고, 너도 배가 고팠겠죠, 뭐. 배가 고팠다. 그러면 심지어 사슴들도 배가 고팠다. 섬에 사는 모든 동물이 다 배가 고팠다. 그니까, 오케이. 뭐, 배가 고팠다는 얘기 하고 있죠, 겨울이. 그래서 일단 표정을 채워보겠습니다. Winter round again and time it was terrible, horrible, harsh. Winter came around again and this time it was terrible. 또 D겠네. The animals had already 그쵸. eaten most of the plants. During summer and fall. 이걸 주로 쓰는 거구나. So were the foxes, mice, and owls. 그쵸. Even the deer were hungry. 그래서 all the animals on the island were hungry. 어? 그래서 뭐 내용 파악은 뭐 쉽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는데 terrible 했고요. 그 다음에 the animals had already eaten most of the plants during summer and fall. The rabbits were hungry. 그러니까 뭐 일단 플랜츠를 먹는 애들이 1차 타격을 받겠죠. 그쵸? 플랜츠를 먹는 누구? 래빗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래빗을 잡아먹는 팍스. 그러니까 전부 다 even the deer were hungry. All the animals 전부 모두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볼 거. 여기 어라운드의 뜻은 뭐 돌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바퀴 돌고 되돌아오는 느낌을 위해서 어라운드 넣었고요. And this time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 하겠죠. 날씨를 얘기해. 날씨가 끔찍했다. 또는 뭐 윈터 대신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Terrible, horrible, harsh.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이거 뭐 terrible 어떤 수 있는 거 harsh 이런 거 있겠죠? 그쵸, harsh가 뭔 뜻이길래 혹독한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에 head 1은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head 1. 이 문장에 잘 보면 뒤에 뭐가 있어? during summer and fall 있죠? 근데 이 앞에 날씨가 끔찍하다는 건 언제 얘기야? 윈터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during summer and fall은 윈터보다 더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head 1은 이런 겁니다. 얘랑 얘랑 관계가 있다. 지금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대? 윈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윈터 전에 summer and fall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head 플러스 pp 했다는 거. 그러니까 already의 위치는 not하고 같은 위치죠. already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물들 어떻게 표현한다? 대부분의 식물들 most of the plants. 그러니까 almost는 아니야. 부사라서 plants를 못 꾸며 most plants 이렇게 되고 most of the plants. 튜링은 뭐 많이 얘기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Sir, where the foxes, mice, and owls.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인사구입니까, 이게? 뭐라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배웠었냐, 기억나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쵸, 그럼 데이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겨난다? So they were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그럼 뭐 얘기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I am hungry라고 A가 얘기해. 그랬더니 B도 배고프면 뭐라고 그랬다? I'm hungry too. 뭐 이러죠? I am hungry 심표 too. 이거 말고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So, am I 다. 아, 이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James is happy. James가 행복하대.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Jane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으면, so is she. So is she. 야, Jane, Jane. So, she. So, Jane. So, 뭐? So, Jane is입니까? 제인도. So am I가 아니고 뭐예요? So I am이죠, 이거. 응? 응? 맞습니까? 그 다음에 so Jane is야, so is Jane이야. So is Jane이죠. 어? So is Jane이죠. Jane은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꾸면 뭐? So she is죠. 아. 왜 so is she 안 하죠? 대명사네요. 그렇죠. 그럼 is she 하면 무슨 느낌 들어서? 묻는 느낌 들어서 is she 안 한다고. Am I 하면 무슨 느낌 들어서, 묻는 느낌 들어서, I am이라고. 원래 규칙은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거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도치라면서 배웠죠, 도치. 그러니까 누구누구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얘기할 때 so를 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James isn't happy. 됐습니까? 그러면 제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인, 그러니까 제임스가 행복하지 않대요. 그럼 제인도 마찬가지다. 리더 is 제인. 리더 시 is라고. 이거 어디서 배웠죠? 고치에서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so 동사 주어 so 주어 동사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대명사로 바꿨을 때 am I is she 하면 뭐한 느낌 들기 때문에 묻는 느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는 동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가 나오는 게 원래 순서다.
됐습니까? 예. So am I야, so I am이야. So, so I am. 됐습니까? 그래서 so, 그러니까 원래 문, 이거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배웠, 도치라는 거 이런 거 안 배웠으면, the foxes, mice and owls were hungry too. 이거죠. 그쵸, 그거를 so를 써서 하면 so were the foxes and, foxes, mice and owls. 이렇게 했다고요. 진짜? 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건? 문장은? 뭐, 어순배열 문제라든지, 올바르게 배열해라, 이런 문제 나오겠죠. 됐습니까? So they were 할 걸, so were the foxes, mice, and owls 한다는 거. 됐습니까? Even the deer were hungry, all the animals on the island. 아일랜드가 주어가 아니죠. 섬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all the island, all the animals on the island는 animals를 꾸며줄 뿐이죠. They were, 아까랑 똑같이 were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네. 내용 파. 그래서 누가? 본토의 늑대들. 그들도 배가 고팠죠. 그들은 무엇을? 충분한 먹이를 뭐 할 수가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본토에 다른 늑대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먹이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한 문장으로 붙어 있는 거죠. 두 문장이었던 게. 그러면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쵸? 그렇죠. 이런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 뭐다? 다른 늑대가, 많은 늑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졌고, 중학생들은 왜 수업하다 보면 계속 머리를 만지는 학생들이 있을까? 꼭 보면 한 명씩 있다니까. 계속 빗질하는 애도 있고, 계속 머리 만지고. 외모에 신경 쓸 나이라서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날씨가 점점 더 추워졌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본토에서 섬까지 온통 얼음길이 생겼다. 자, 섬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였어? Isolated place였죠. 아무도 말하고. 네? Isolated place죠. 고립된 장소죠. 근데 겨울에 뭔 일이 생겼어? 얼음길이 생겼죠. 됐습니다. 더 이상 isolated 않게 되었죠. 고립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늑대 가족이 옳다구나. 얼음길을 건너서 그들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옛집으로 돌아왔더니 온통 먹을 것 천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눈 덮인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많은 병, 왜 병들었지? 먹을 거. 그렇죠. 굶었기 때문에 병들었겠죠. 알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띵카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누가? The wolves on the mainland were hungry too. 자, 이거를 이거 안 쓰고 했습니까?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idn't find enough food because there were many other wolf families on the mainland. Because there were. They didn't find enough food because there were many other wolf families on the mainlan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또 weather grew, 한 명이 조금 grew colder and colder.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 one day there was ice. 얼음이 있었단 말이죠. 얼음이 있었다.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는 거죠. there was ice all the way from the mainland to the island. All the way from A to B네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All the way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All the way from the mainland to the island. 됐습니까? 오타쿠나 했겠죠? 그래서 더 울프 패밀리
crossed the 그렇죠. 동사 써야 되니까 across는 아니겠죠. Crossed the ice and returned. Where에 대한 대답부터 해줘. Returned to their old home. 그래서 when they reached the snow 아일랜드는 커버를 당해. 누가 snow covered죠. Snow covered island. The wolves가 뭐 했다? Found 했다. 무엇을? A lot of sick deer to eat. 오케이, 사슴 잔치를 벌렸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를 to 빼고 같은 표현 해보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They didn't find enough food because 그러니까 뭐 충분한 음식을 못 찾았죠. 못 찾은 원인이 뭡니까? 컴페티터들이 많았죠. 그쵸? 컴페티터가 뭐야? 컴페티터. 그쵸. 경쟁자들이 많았죠. 그렇습니까? 한편 날씨는 grew colder and colder. 이게 원인이죠. 점점 더 추워지고 그 결과 there was ice. 그래서 A부터 B까지 줄곧 all the way from A to B. 됐습니까? 외워두시고 all the way from the mainland to the island.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은 걸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the old family가 crossed the ice and returned to their old home. 여기 old home은 뭘 가리킵니까? 아일랜드를 얘기하죠. When they reached. 여기에 reached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습니까? arrived를 쓸 수도 있죠. 둘 사이의 차이죠. When they arrived, when they reached the snow covered island, the wolves found a lot of sick deer to eat. 그러니까 난 뭐 내용 문법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day가 뭐 대신하면 쉽죠. Didn't find enough food. 드디어 enough 뒤에 드디어 food를 넣어주셨네요. Because there were 뭐 이거 여기 because there were many other wolf families on the mainland 또 절이죠 절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부사절이고 종소절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뭐 좀 해주시고요. The weather grow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교급 앤드 비교급 한 번 더 나왔고요. 뭐 Y는 X제곱의 그래프 나온다 했죠. 뭐 B 동사를 쓰면 Y는 1, Y는 3 뭐 이런 그래프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get을 쓰면 get 뒤에 어떤 시 쓰면 이런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get 뒤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쓰면 뭐 X제곱의 그래프 점점 더 이래 가는 거. One day there was ice all the way from the mainland to the island of family crossed the ice returned to their old home. When they reached the snow covered island, they found her. 그러니까 뭐 a lot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뭐 이거 쉬운 거 됐습니까? 이게 뭐 쉽죠. 사슴은 사슴인데 뭐 할 사슴? 먹을 사슴.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와서 The wolves on the mainland were hungry too. 바꿀 수 있는 표현은? 여 앞에 hungry가 있죠. They were hungry란 표현이 지금 있죠. 여기 they were hungry가 있으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o were the wolves on the mainland 라고 왔죠. So were the wolves on the mainland. 그러니까 they로 바꿨을 때는 so they were지만 지금 they로 바꿀 수가 없죠. 처음 나왔는데. 그니까 그다음에 뭐울뭐더 울부즈 대신 왔고요. 더 울부즈 from the island겠죠. 섬에서 온 밀대들은 didn't find enough food. Okay, because 이거를 so로 이 문장 일단 먼저 뭐 이거 분사구 만들기 전에 so를 써볼까요? 이 문장을 so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so 앞에 뭐가 와? 원인이 오죠. 그래서 there were many other wolf families on the mainland, so they didn't find enough food. 그러니까 그다음 분석문 만들어 주세요. 맨 먼저 because부터 처단하죠. 그 다음은 they하고 there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there being many other wolf families on the mainland가 분석문입니다. They didn't find enough food, there being
any other Wolf of Family from the mainland. The weather grew. Grew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쵸. Became. 이제 잘 안 해. Turned. Got.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맞습니다. Get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get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상태가 되어 받아였고요. 이 형식, 이걸 왜 자꾸 합니까? 선생님,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 형식 동사, 대표적인 건 비동사인데, 그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동사도 있고, 뭐,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오는 것도 이런 것 전부 다 이 형식, 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그런 동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뭐, their old home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rrived 왔을 때는, when they arrived, On the snow-covered island. 뭐 얘기하고 싶으냐? Arrive하고 reach는 의미 똑같이 도착하다죠. 근데 reach는 무슨 동사고? 타동사고. 됐습니까? Arrive는 뭐다? 자동사다. 됐습니까? 그런 건 뭐 어쩌라고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은 관계사가 없지만 관계사를 넣을 때 관계 대명사 넣을지 관계 부사 넣을지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분사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분사구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day하고 the ulbus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면 reaching the snow covered island, the ulbus found. 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reaching으로 바꿨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